안녕하세요. 사이킬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한승준입니다. 해당 영상은 기계학습 오픈소스인 사이킬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오픈소스를 활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보며 사이킬런의 활용 방법과 모델 생성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코랩 환경에 구축하여서 코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계학습 분야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면 더욱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킬런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의 특징상 코드의 디벨롭이 가능하여 다양한 개발자들의 기여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API와 잘 문서화된 코드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높은 성능의 경우 NumPy와 SciPy와 같은 라이브러리와의 연동성이 좋아 빠른 수행 속도와 뛰어난 성능을 나타냅니다. 사이킬런으로 해당 머신러닝 과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평가와 같은 주요 단계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API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제 코드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킬런을 활용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사이킬런은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결측값을 확인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결측값이 얼마나 있는지,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킬런의 다양한 전처리 기능을 통해 결측값 처리, 이상치 제거, 변수형 변환, 변수 인코딩 등의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입력 변수의 크기 차이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 정기화 등의 스케일링 기법을 제공합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모델의 수렴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 축소의 경우 주성분 분석 PCA, T-SIN 등 차원 축소 기법을 활용하여 고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각화나 모델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이킬런의 모델 학습 과정입니다. 사이킬런은 다양한 학습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습 모델, 비지도 학습 모델 모두 지원하며 분류, 클러스터, 회귀에 해당하는 모델 역시 모두 존재합니다. 원하는 모델을 임포트하여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T에 제시한 모델 외에도 Decision Tree, SVM과 같은 추가적인 모델이 존재하며 이 역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킬런의 모델 평가 방법입니다. 사이킬런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등과 같은 각종 평가 방법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계산 로직 없이 원하는 평가 방법의 API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모델의 예측에 따라 평가 지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혼동 행렬과 ROC 그래프와 같이 평가 지표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기능 역시 지원합니다. 시각화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의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가시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 외에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스플릿 등 사이킬런이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부분은 사이킬런을 활용하여 구현한 머신러닝 모델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코랩 환경에서 구현한 통신사 고객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데이터셋은 Kaggle의 Custom Transaction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가입 서비스, 월 금액, 총 금액,
이탈 여부 등의 필출들이 존재하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공한 후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고객의 이탈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의 구성은 해당 결과값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처들이 존재하고 yes, no와 같은 카테고리컬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델 학습을 위해 인코딩을 통해 뉴메릭한 데이터 값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디타입을 활용하면 해당 피처의 데이터 타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7043개의 행과 21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천 값을 레이블로 설정하여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결측값 파악을 위해 피처별 널 값의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를 통해 결측값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결측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측값을 보완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임의로 결측값을 생성하였습니다. money charge와 total charge의 경우 결측값의 양이 크지 않고 일부 데이터 손실로 볼수 있어 해당 결측값은 채워넣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컬럼들의 특징상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며 고르지 못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 평균값을 바탕으로 결측값을 채우기보다는 최빈값을 바탕으로 결측값을 채워 넣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스트리밍 무비스와 같은 경우 결측값이 샘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값을 대체값으로 채워 놓아도 값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해당 피처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결측값을 채워 놓은 부분을 보면 널 값이 정상적으로 채워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결측값이 많은 스트리밍 우비스는 드랍하여 해당 특징을 제거하였습니다. 해당 코드는 모델 학습을 위해 카테고리컬 값을 뉴메릭 값으로 변경해준 코드입니다. 카테고리컬 값을 단순 숫자로 치환할 경우 학습 중 가중치 값으로 보여될 수 있어 값을 분류하는 데 좋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 값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인코딩 과정은 사이킷 런에서 제공하는 인코더를 임포트하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값이 두 개로 분류된 이진 데이터의 경우 기존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 0과 1로 레이블 인코딩을 하였습니다. 이때 0은 NO, 1은 YES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멀티플 라인스와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두개 이상의 카테고리컬 값을 가진 컬럼들은 이후 원핫 인코딩을 통해 분류하였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이전에 카테고리컬 값이었던 이러한 컬럼들이 정상적으로 0과 1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코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평균과 개수, 최소값과 퍼센테이지에 따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 중 데이터 컬럼별 분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고객의 인코딩한 값을 바탕으로 구성된 그래프입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지만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은 남성을 의미하고 0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고령자의 비율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고객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 고객층이 고령 고객층에 비해 약 6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즉 남편과 아내를 가진 고객의 경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동반자가 없는 고객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고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폰 서비스를 이용하며
폰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고객 수보다 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6배 이상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 종속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연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총 금액과 달별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달별 그래프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총 누적 금액의 경우는 2,000달러 이전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고객들의 약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절반 이상의 고객들은 약정을 설정하지 않고 달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약정을 사용하는 고객은 가장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2년 약정을 사용하는 고객이 두 번째로 많은 고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고객 결제 방법의 수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결제 방법은 전자 청구 결제 방법으로서 약 33.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결제 방법인 은행 송금, 카드 결제, 메일 송금 등의 결제 방법은 서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약정 기간에 따른 고객들의 이탈 여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먼스 단위로 계약을 하는 먼스 투 먼스의 경우 가장 높은 고객 이탈률을 보여주었고, 2년 약정을 사용하는 투 이어의 경우 가장 낮은 고객 이탈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분석해 본 결과 약정 기간이 길수록 고객 신뢰도가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결제 방법에 따른 고객 이탈 여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은행 송금, 카드 결제, 온라인 결제, 메일 결제 중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고객 이탈률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결제 방법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이탈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로직은 원앗 인코딩을 진행하는 로직으로 모델 학습 전 원앗 인코딩을 통해 2개 이상의 카테고리컬 변수를 학습에 용이하도록 원앗 인코딩을 적용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피처들을 보면 각 피처들에 맞게 원앗 인코딩이 적절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마무리하고 모델 학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로직은 모델 학습의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는 로직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피처인 천을 레이블로 분류하고 사이클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인포트하여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8:2 비율로 스플릿하였습니다. 이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중복되는 샘플이 없도록 나눠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사이에 동일한 샘플이 들어갈 경우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분류를 통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샘플들이 스플릿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또한 테스트 사이즈가 0.2로 설정하여 8:2 비율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모델에 관한 코드입니다. 모델의 경우 분류학습에 사용되는 디시전 트리, 네이브 베이스, 랜덤 포레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기본 모델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모델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이브 베이즈는 베이지 정리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었을 때 어떤 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 확률을 계산하여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
트리 양상불 학습을 바탕으로 결과 값을 도출해내는 모델입니다.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해당 트리의 결과 값을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디시전 트리의 경우 트리 구조의 모델로 데이터의 특징을 기반으로 트리를 생성합니다. 루트 노드가 트리의 시작점이며 내부 노드가 정의한 특징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여 리프 노드에 결정된 분류 값을 예측 결과 값으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들의 평가는 인포트 문에 정의하였듯이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평가 방법인 정확도, 정밀도, 제한율, F1 점수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의 경우 네이버 베이즈 모델의 결과 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는 학습의 모델은 네이버 베이즈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분류 방법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그리드 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방법 역시 사이클런을 활용하여 구현을 가능합니다. 위쪽에 인포트 문을 보시면 그리드 서치와 각종 모델들 분류 방법, 그리고 평가 지표, 파이프라인, 스탠다드 스칼라 모두 사이클런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코드로 인포트 문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해당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분류 방법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보면 각 분류 방법에 따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볼수 있고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도출된 베스트 모델은 베르누이 방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의 경우 베스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코드로 베스트 모델의 평가 결과를 보면 처음 베이직 모델을 학습하였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평가입니다. 이 역시 사이클런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K는 10으로 설정하여서 데이터셋을 10개의 폴더로 나누었고, 각 폴드별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각 폴드들이 예측한 정확도는 0.76에서 0.8 사이의 값이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 학습 결과가 일반화가 잘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ROC 커브를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ROC 커브 역시 사이클런을 임포트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점선은 무작위 분류인 경우를 나타내며 0.5 정도의 분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ROC 커브는 0.5보다 왼쪽 상단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더 우수한 결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AUC 값 역시 0.81로 모델 학습이 적절히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 행렬입니다. 이 역시 사이클런을 임포트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혼동 행렬 값을 보면 트루 포지티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예측이 노인 경우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 비율이 많은 트루 네거티브를 보면 예스인 경우도 곧잘 예측해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런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구현할 경우 다양한 함수들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계학습에 특화된 오픈소스입니다.